드디어 밝혀진 아이와 카미키의 첫 만남. 그 시절에 카미키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소년이었고 아이는 그로부터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카미키는 여배우 아이리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미 카미키의 자식 히메카와 타이키까지 태어난 뒤였죠. 이번화에도 이어서 둘 사이의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과연 카미키는 어째서 아이리에게 당하기만 한 것인지 최하위 148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카미키의 어린 시절은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용돈이 모자르기에 전철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그에게 아이는 자신과 같다라면서 공감을 합니다. 아이 역시 형편은 좋지 않았으며 양말은 짝짝이에다 구멍까지 나있고 신발 밑바닥도 처참히 찢어져 있었죠. 그랬던 아이였기에 그녀는 절약정신이 있었고 패션 등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아이는 연기 연습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카미키를 초대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그녀에게 카미키는 아이는 상당한 괴짜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네가 더 이상하다 라면서 티격태격합니다. 특히 아이는 너처럼 별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이는 삐진 표정으로 도대체 자신의 어디가 이상한지를 묻고 카미키는 보통은 배우려는 사람이 오는 법이라며 우리 집 와서 연기 알려줘 라고 말한 아이가 이상하다고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남자를 쉽게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같은 소리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카미키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년 마냥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아이는 역시 카미키가 더 이상하다고 카미키는 납득을 못합니다. 카미키는 아이의 양말과 신발 등을 지적하면서 몸가짐에 좀 신경을 쓰라고 하죠. 아이는 혀를 내밀며 싫다고 카미키를 놀리는데 그녀가 꺼낸 말과는 반대로 이 시점을 계기로 아이는 옷을 잘 차려입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신발도 매번 다른 걸 신는 등 몸가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여 비코마치의 멤버들 사이에서 느낌이 달라졌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카미키를 데리고 비싸 보이는 가게에 오는데 그녀는 피가 가르쳐준 가게라고 합니다. 아마도 카부라기가 남몰래 알려줬었다는 가게 중 하나로 보이네요. 비싼 밥을 맛있게 먹은 두 사람, 이런 밥은 처음이라는 카미키에게 아이는 토마토를 넘긴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토마토를 싫어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 실컷 웃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카미키는 자신과 밥을 먹는 게 즐거웠냐고 묻고 아이는 즐거웠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카미키의 독백을 통해 그의 거짓말들이 밝혀집니다. 사실은 토마토를 좋아하고 아이리와 가본 적이 있는 가게였고 자신보다 아이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아이리 덕분에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아이리는 소아 성애자였고 카미키는 그녀로부터 돈을 받으며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실제 과거 모습이 아닌 아쿠아와 프릴이 연기 중인 건데 프릴 미모 진짜 미쳤네요. 물론 카미키는 이런 행위가 언짢아 견딜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년을 연기하는 거짓말 뿐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죠. 그의 거짓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었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모두를 깔끔하게 속여 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아이돌을 시작한 아이, 그녀는 카미키 역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화 초반에 나왔던 아이의 여러 대사들, 이 대사들이 사실은 카미키의 본질을 깨트려 본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죠. 아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카미키 역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짓말로 살아가는 계기마저 비슷한 두 사람이니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자가 될 수 있을 테고 두 사람이 교제를 하게 된 이유도 결국 그런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미키는 왜 흑화를 했는지, 두 사람은 어쩌다 헤어졌는지, 아이리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인지 추측해 볼만한 요소는 많지만 워낙 스토리 작가님의 전개는 예상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어차피 계속해서 아이와 카미키의 이야기가 풀릴 것으로 보이니 굳이 머리 아프게 뇌피셜 굴리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뇌피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잔뜩 알려주세요.